안녕하세요. 김희연의 들려주는 부동산 TV입니다. 반갑습니다. 더근자이 모델하우스가 드디어 오픈을 했는데요.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평소 많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A7블럭 봉분 판넬 공지가 있었는데요. 견해에 따라 혐오시설일 수도 좋은 터일 수도 있는데요. 단지 배치도상 앞동은 크게 상관이 없겠고 뒷동의 경우에는 후면 쪽, 주방, 뭐 뒷베란다 쪽에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거실에선 안 보이는 구조라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 성향에 따라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한강이 보이나요? 이건 더근지구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데 속 시원히 말씀드립니다. 주상 1블록을 제외하고는 더근지구 아파트 단지는 한강이 안 보입니다. 가릴 것 없이 뻥 뚫려 보이는 곳은 주상 1블록이고 올 가을 분양 예정, 고양시 1순위 높은 가점 마감 예상합니다. 이외 단지는 상업지나 업무 단지가 아파트를 가립니다. 건축 시 높이 제한이 있는데요. 자유로변 업무 단지는 최고 높이 100m, 그리고 상업지는 1블럭은 70m, 2블럭은 77m로 아파트보다 살짝 낮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89m입니다. 물론 특별히 사이사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방 노블랜드 큰평형, A6블럭 동쪽 앞동, A4블럭 서쪽 앞동, A7블럭 서쪽 앞동은 한강이 서북 방향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흥 S클래스 앞동 A4블럭에서도 단지 배치도에 따라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A4블럭 앞동 고층은 월드컵 공원 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4블럭 조감도입니다. 앞동이 약간 동남향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있는데요. 상업 1블럭의 위프라임 트윈타워는 트윈타워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사이에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A4블럭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히 월드컵 공원 뷰가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건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더근지구는 조정대상 청약과열지구로 9억 이하 LTV 50%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4타입의 경우 10% 계약금액 중도금 60% 중 50%는 중도금 대출, 나머지 10%는 잔압입니다. 잔금 4개월을 남겨두고 마지막 중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자금 여력이 안 되면 연체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99 타입은 분양가 9억 이상이라 중도금 대출 보증기관 승인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출이 안 되고 건설사 보증으로 50% 중도금 대출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청약 전에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역시 청약 전에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디에 청약을 넣으면 될까요? 이것도 엄청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이번 DMC 리버파크 자이, 리버폴의 자이는 고분양가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서울 수도권 1순위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1순위 낮은 가점자나 1주택자, 서울 수도권 1순위도 넣어 봄직합니다. 현재 두 개 단지 중 더 선호 단지는 리버파크 A4블럭입니다. 분양가가 약간 낮기도 하고 더근역이 생기면 더 가깝기도 합니다. 상암동까지 연계해서 볼 때 센터에 있기도 하고요. 대신 리버폴의 A7블럭은 자유로, 즉 한강에서는 더 가깝습니다. A4블럭과 A7블럭의 청약일은 5월 4일 특별 분양을 시작으로 5월 6일 고양시 1순위, 5월 7일 서울 수도권 1순위로 일정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발표일이 A4블럭은 5월 14일, A7블럭은 5월 15일이므로 둘 다 넣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A4가 되면 A7은 자동 탈락인데 선호단지를 먼저 발표를 하니 둘 다 넣어서 A4가 나오면 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트를 본 소감은 가격에 비해
평범했고 작은 방이 많이 작아 보였습니다. 주변 반응으론 대방이 워낙 크게 나와서 대방보다 작다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모델하우스가 방문 예약이라 이미 마감이 되어서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보셔야 되는데요.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제가 사이버 모델하우스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오를까요? 요즘 엄청 받는 질문인데요. 신이 아닌지라 잘 모릅니다. 다만 주변의 향동이나 수색 지역이 분양가 대비 많이 오른 지역인데요. 단기간에 그만큼의 비율로 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A4, A7 블럭은 분양가가 이미 서울 주변 시세의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다만 입지가 웬만한 서울보다 더 좋고 시중에 풀린 유동 자금이 많고 금리가 낮으니 경기에 따라 정부 정책에 따라 진동폭을 가지면서 우상향할 것 같다는 견해입니다. 현장에 있어 보면 실입주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긴 합니다. 위치 너무 좋다, 여긴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간절한 눈빛이 느껴지기도 해요. 덕은지구는 세대수가 5,000세대 미만으로 희소성이 있어서 조정장이나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하겠고 공급에 비해 수요가 더 많아 보이며 입지를 대체할 만한 곳이 드물기 때문에 우상향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덕은지구는 3년 전매 제한이 있고요.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청약 부적 역시 수도권 1년 재당첨 제한이 있고요. 당첨 포기 시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5제곱미터 이하 5년, 85제곱미터 초과 3년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분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이고객센터로, 청약에 관한 문의는 청약홈으로, 통장에 관한 내용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덕은지구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업무단지 분양과 이주자 택지, 컨설팅 등 다양한 상담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